수업 시작할 건데 내가 언제지? 일요일 날 손옥함이라는 데를 갔다 왔거든. 어딘지 알아? 맞아. 원시티에 있는 그 호텔에 있는 뷔페를 갔다 왔어. 뷔페를 갔다 왔는데 밥을 먹다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지나가네? 라고 하고 봤지. 근데 좀 낯이 익어. 어디서 본 사람 같아. 봤더니 임창정이야. 아, 맞다. 친구 스토리 얘기 좀 뭐가 떴어? 아닌 것 같아. 임창정이 나왔어. 거기에서 밥 먹으면. 이제 나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거든. 임창정이다. 이러면서 친구한테 이랬더니 알고 있었대. 알고 있었대. 근데 나는 그때 알았어. 뭐지? 왜 말을 안 했지? 만약에 정말 내가 못 보고 갔으면은, 가다가 갑자기, 근데 아까 임창정 봤어 이러면은, 난 뭐야? 그래서 봤는데 약간 동네 아저씨 느낌이더라고. 동네 아저씨. 그냥 우리 삼촌 같은 느낌도 나고요.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도 나고. 자, 한번 볼게요. 아, 손옥하면 한번 가봐. 존나 맛있어. 가봤어? 가본 사람. 아, 진짜 가봐. 진짜 맛있어. 뷔페. 힘들어?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겠다. 저 새끼가 뭐라고 떠들던 나는 일단 내할거 빨리 하고 가겠다. 약간 그런 거잖아. 가서 먹어본 진짜 맛있어. 뭐지? 가재도 바로 쪄서 나오고, 그리고 영덕, 아, 대게도 있고, 그리고, 아, 쌤도 내돈 주고 간건 아니야. 선물 받아서 갔다 온 거야. 내돈 주고는, 나는 참고로 뷔페를 내돈 주고 안 가요. 많이 못 먹어서. 한 접시, 두 접시 먹으면 나는 끝나. 한두 접시 먹으면 끝나더라. 그래서 이번에 좀 꾸역꾸역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힘들더라. 자, 한번 봅시다. 13번. 아유, 어지러워. 토요일 날책 갖고 와. 어법책. 아니, 어법책. 너 이제 책으로 나가도 돼, 진도. 혹시 나 까먹지 말고 갖고. 난 말했다. 자, 한번 볼게요. Since 여기서는 뭐야? 때문에가 되겠죠? 뭐 때문에? 생물은요, 시작한 데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명체들은요, 가지고 있대요.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More like the ocean. 뭐와 같은? 바다와 같은. 뭐보다? 담수보다 더 비슷한, 담수보다 바다에 더 비슷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들은 뭐예요? 민물 생명체들을 포함했대요. 뭐 담수라고 하는데 이제 민물 생명체를 말하는 거지. 민물이 이제 강 요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대요. 어쨌든 간 여기서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담수 생명체, 심지어 얘는 담수에 살고 있지만 몸 성분은요, 화학 성분은요, 뭐랑 더 비슷하다고? 바다와 더 비슷하대요. 바다하고 민물의 차이점은 뭐야? 소금기가 있고 없고 아니야? 민물에도 소금기가 있니? 있어? 이과생들. 지구과학하는 사람. 없어?
지구과학론?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어? 그럼? 아니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난 없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일단 봅시다. 자, it appears that 이야기한 것처럼 보인대요. 뭐가 대부분의 민물 생명들은요, did not originated in fresh water. 민물에서 발생한 거 생겨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대요. 자, 근데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여기서는 이시 어유 주어고요. appear이 동사고 얘를 보어 형태로 봐도 되고요. 또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이 문장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that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 that은요 접속사 that이죠. 따라서 뒷문장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뒤에 문장에서 대부분의 해양 생명들은요 시작한 것 같지 않대요. 어디에서 민물에서 하지만 자 지금 문장 얘가 동사 2번이 되겠죠? 시작한 것 같진 않은데 2차적으로 적응한 것 같대요. Having passed from the ocean to land, 땅에서 아 뭐야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그리고 나서 back again to fresh water. 그런 다음 다시 어디로 가요? 잠수로 간대.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봐봐. 바다에서 땅으로 갔다가 다시 민물로 간대. 누굴까? 생명체. 생명체. 바다에서 땅으로 갔다가 다시 민물로 간대. 나한테 생명체. 생명체야. 민물 생명체인데 대표적인 녀석. 근데 나 하나가 걸리는 게딱 하나가 있어. 땅으로 간다는 게 걸리는데 방금 시연이가 뭐라고 얘기해? 개구리라고 얘기했거든? 개구리야. 개구리야. 이게 난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 바다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 다시 물속으로 겨드러가? 뭐지? 했는데 개구리더라고.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했나 봐. 나도 잘 몰라.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런가 보지. 섬에서 개구리야 맞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걔네 조상들이 걔네 조상들이 걔네들이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걔네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땅으로 갔다가 다시 물로 들어간 거라고. 아니지. 자, 그럼 볼게요. 대부분의 담수 생명체는요. 바다에서 육지로 그리고 담수로 이동해 적응한 것으로 보인대요. 자, 일단 여기서의 포인트는 민물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적응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as improbable as this may se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improbable이라고 하면 있을 법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있을 법하지 않은. 단어 모르는 친구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이것이 아마도 보일 것이래요. 어떻게? 있을 것 같지 않게는 보이지만, 하지만 bodily fluid of aquatic animals, 수중 동물의 bodily fluid, 체액은요, show, 보여주고 있대요. 강력한 유사성을 보여준대요. 어디에? 바다와 강력한 유사성을 보여준대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인데 이 연구도 뭔가 되게 길어. Iron balancing freshwater physiology라고 돼 있는데 physiology를 내가 안 적어놨네 또. 생리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물 생리학에서의 이온 균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요, 다큐멘트 기록했대요. 복잡한 조절 기제를 기록했대요. By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네. 물고기랑 양서류랑 무척추 동물이 시도하려고 빈칸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복잡한 조절 기체를 기록했대요. 자, 근데 지금 문장에서 잠깐만 볼게요. 아쿠아틱 애니멀스 결국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게이 파란 색깔 같이 말하고 있고요. 얘네가 어떤 시도를 했겠어?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바다랑 비슷한 거라고 계속 앞에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들어가야 될 말은 바다랑 비슷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첫 번째 포인트야. 사실 뒤에 거 읽지 않고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어느 정도 잡았을 텐데, 한번 뒤에 거좀더 읽어볼게요.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하자면 비슷할 것 같진 않은데, 수중동물의 체액, 바다와 강력한 유사성을 보인대. 그래서 이 이온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양서류 무척추 동물, 즉 수중 동물이 빈칸하려고 시도하는 복잡한 조절 기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대요. 빈칸한다라는 얘기는 바다와 강력한 유사성을 가지려고 하는. 자, 그럼 뒤에 거 계속 이어서 볼게. 자, It is this sort of the unexpected complexity and apparent contradiction that make Ecology so interes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뭘까? 이거 무슨 구문일까?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냥 강조하기 위한 거죠. 원래 문장에 뭐였던 녀석이었을까? 주어가 없네. 맞아? 그래서 주어를 강조하는 구문으로 나온 거지.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명백한 모순의 이런 종류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 이런 종류들은요, 만든대요. Ecology so interesting. 생태학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어준대요. 즉, 이런 종류의 예기치 못한 복잡성, 이것이랑 그리고 명백한 모순이래. 근데 이런 종류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볼게. 뒤에 문장에서도, 근데 여기선 그냥 계속 말하는 건 사실 뒤에 문장을 읽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볼게. The idea of a fish in the freshwater lake, 민물강에서 사는 물고기에 대한 생각은요. 근데 고군분투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소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것의 몸뚱이 안에 뭐 하기 위해? 바다를 흉내내기 위해. 근데 지금 문장 되게 긴데 주어가 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M이야. 그리고 얘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fish 꾸며주고 있는 또 AM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서술하고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주어는 얘인데 remind A of B거든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이 B예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는 의미야. 어쨌든 요 물고기가 바다를 흉내내려고 몸속에 염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요 생각은요. 누군가에게 상기시킨대요. 뭐를요? 다른 큰 모순을 상기시킨대요. 근데 그 모순이 뭐야? 뭐에 대한 모순이라고 나와 있어? 생물권에 대한 모순을 상기시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뒤에 문장에서 보니까 베스라는 거는 이제 담그다 감싸다라는 뜻이니까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식물들이 뭐 하고 있대요? 담궈졌죠. 어디에? 대기권에. 근데 여기서는 대기권이라기보다는 환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뭐로 구성돼? 대략 4분의 3의 질소로 구성된 환경 속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하지만 그들의 성장은요, 빈번하게 제한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질소 부족에 의해서 제한되어진다라는 모순을 상기시킨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 그냥 뒤에 거 읽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결국 여기서 앞에 거에서만 조금 잘 잡았으면은 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Maintain inner ocean in spite of surrounding fresh water이라고 돼 있어요. 유지하는 거죠. 내부의 바다를요. 비록 뭐일지라도 in spite of surrounding fresh water 민물에 둘러싸였을지라도 내부의 바다를 유지한대요. 2번, attain 획득한대요. 이온 균형을 획득한대요. 뭐함으로써? 소금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몸에서부터. 이거는 바다랑 멀어지는 거네. Return to ocean 바다로 돌아간대요. 뭐하기 위해 그들의 천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바다로 돌아간대요. 지금 민물에 사는 생태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그냥 버릴게요. 4번은요, rebuild their external environment to obtain resources. 다시 짓는데요, 외부의 환경을 뭐하기 위해서? 자원을 얻기 위해서. 5번, change their physiology in accord with A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A와 일치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변과 일치하여 그들의 생리를 바꾼대요. 답은 뭐였어? 1번밖에 없었네. 근데 지금 이거 서술형 문장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 이거 it이야, t 아니야? t로 적혀져 있더라고. 이거 it 강조 구문이야. 그래서 it 강조 구문일 경우에 첫 번째 it 강조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which, that 대신에 which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기억나? 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후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사물일 경우는 위치도 가능하다라고 했어. 기억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it is which만 빼고 나머지 문장을 먼저 만들게요. 이 나머지 문장은 뭐야? 그냥 일반 문장이에요. 강조 구문을 제외하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The fact that fresh creatures have similar biological structures to sea creatures make the ecology complicated Intriguing이라고 돼 있네요. 자, Intrigu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흥미로운이란 뜻이고요. 흥미로운이란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에요? 민물의 생명체가 비슷한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누구와? 바다 생물들과 비슷한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만든대요. 생태학을 어떻게? 복잡하고 흥미롭게 만든대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은 뭐예요? 민물 생명체랑 바다 생명체랑 둘이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강조하는 거잖아. 그럼 강조하는 대상이 뭐가 돼야 돼? The fact부터 creator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it is 적고요. 뒤에 which 이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로 강조하는 대상이 안 잡힌다 그러면 그냥 기본 문장으로 바꾸세요. 기본 문장으로 만들고 나서 한번 강조 구문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이상하네. 오늘 몸이 하루 종일 계속 안 좋았거든? 어지럽고 막 되게 피곤하고 이랬는데 아까는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게 말도 새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업할 때 깎아를 조금 먹었어, 단 거를. 당이 부족한가 해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 그런데 밥 먹었는데도 또 그래. 분명히 수업 전까지도 계속 안 좋아하고 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 괜찮아. 이게 뭐지? 내가 아픈 건가? 아니야, 먹은 게 없어. 근데 요즘 계속 어지러운 게 되게 심해. 아, 잠깐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혈당이 있으면 약간 그렇대.
빈혈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야, 잘 먹는데. 규칙적으로 안 먹는 게 문제긴 하지. 야, 너 이제 18살인데 벌써부터 그럼 어떡하냐? 난 35이야. 난 이제 몸이 마탱이가 갈 대로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왜? 진짜? 매일 어지러워? 얘는 자기가 뭐라 안 먹어서 그런 거고. 괜찮아. 나 지금 몸이 되게 이상하거든. 혹시라도 말하는데 내가 혹시 쓰러지잖아? 그럼 집에 가도 좋아. 네? 집에 가도 좋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집에 가. 그냥 가도 좋은데 119는 불러줘. 아니 너나 까고 가면 죽어. 오케이, 크게 웃네. 너 몰래 발 치고 가려고 그랬지. 119는 불러놓고 가라. 너네 그냥 가버리고 나 여기 있으면 여기 바닥 차가워서 입 돌아간다. 그거 심장. 아니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너네가 해야 될게 그게 아니야. 심장이 멈추고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눌러야지. 그냥 됐다 누르면은요. 가리뼈 부러져. 심장은 뛰고 있는데 눌러봐. 그럼 니네가 죽이는 거야. 그거부터 야 그냥 가. 119 불러 그냥 가. 자,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할게요. 이거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아닌데 뭔가 좀 아쉬워 보여. 아니 좀 속이 그래서 4천 원이야. 진짜? 안 할래? 아니 뭔가 이게 4천 걸리는 거야. 원이랑 위주로 찍어봐. 아니 근데 얼굴 좀 익숙해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잘 찍으시고 이거 진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얼굴을 위주로 찍는 거 그러니까 앞쪽에서 본거 아니야? 아니야? 야 못난 게 아니야. 못난 게 아닌데 뭐 얼굴을 위주로 응 이거 이건 좋아해. 뭐야? 바지 좋아하고 왜 이거 내 저거 운동 이거 좋아하고 생각보다 오늘 충전할 것 같아. 비밀이야 얼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내 새끼 잡아가지고 근데 뭐가 잘하긴 했어. 근데 약간 맛이 영상 이만큼만 좀 작아. 왜? 왜? 뭔가 약간 여기가 아, 뼈가 미친 일자 장난이야. 아니야? 일자 장난 아닌 것 같고. 와, 씨. 나는 근데 사진이 나도 마라탕, 애 둘이 다 마라탕. 근데 맛있는 살짝 찔리는 걸 잡았어. 그리고 차라리가 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야. 나는 너를 좀더안 봤잖아. 그러니까 왜? 너 어떤 어떻게 사진을 찍어 잘 나왔는지 아직 모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살짝 잘못 보고 그런 제발 왜 그래? 내가 고치면 너 근데 왜 하고 있는 진짜 하고 28일 날 간다잖아. 아 씨. 그때는 뭐였지? 너 친한데 그때는 아닌데. 걔랑 친구 때 그거 좋은 시절에 난 뭐가 그거 근데 약간 되게 그런 거 그냥 아쉽게 생각하고 저 그냥 핸드폰. 아,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나랑 자, 볼게요. 자, 볼게. There's a direct counterparty. 직접 상응하는 것이 있대요. 어디에? 대중음악에 직접 상응하는 것이 있대요. 어디에? 고전 성악에는 대중음악에 직접 상응하는 것이 있대요. 즉 반대되는 게 있대요. 자, more commonly called 더 흔하게 불려지는 거죠. 뭐라고? 아트송이라고 불려진대요. 즉 예술 가곡이라는 건데 고전 성악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술 가곡이라는 게 대중음악이랑 이제 서로 반대편에 있대요. Which does not focus 이것은요 집중하지 않는데요. 어디에? 멜로디의 내용의 전개에 집중하지 않는데 누가? 예술 가곡이라는 게 멜로디 요소의 전개에 초점을 두지 않는데요. 멜로디 요소의 전개라고 하면은 무슨 말일까? 승비야? 멜로디 전개라면 뭘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노래가 이렇게 음악이 연주되는 이 모든 걸 말하는 건데 글을 읽어보면 뒤에서 무슨 말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교가 많이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드립 같이 이제 뭐 노래 부를 때 고음을 더 찌르거나 아니면 피아노 할때 이렇게 드르륵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음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고전음악 같은 경우는 어때? 정형화돼 있지? 지휘자가 있어서 어느 하나도 음 하나라도 비껴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차이점이 있대. 볼게. 일단 먼저 A번 볼게요.
1번 내용은요, but pop song will rarely be sung and played exactly as written. 하지만 팝송은요, rarely, 드물, 거의 하지, 불려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연주되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연주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 but이라는 연결사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누구만 얘기가 나와? 팝송이라는 여성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뒤에 것도 읽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야. 자, singer는요, be apt to abolish that vocal line to give it a styling 이라고 돼 있어. 가수는요, be apt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할 것 같은, 그래서 같은 표현이 be reliable to 부정사, 그리고 be prone to 부정사가 같은 표현이야. 정리해요. be apt to 부정사, to be 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새끼가 애트라고 할때 아파트라고 얘기한 새끼 있었는데 예전에 투브이 하는 아파트 이런 새끼 있었어. 자, 그리고 abolish라고 하면 꾸미다라는 거라서 주석 단어로 줬던 거죠. 자, 그래서요 가수들은요 꾸미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요? 보컬 라인, 그 보컬 그 노래 파트를. 그리고 뭐 to give it a styling 이것에 준대요. 뭐를요? 모양 내기 styling 모양 내기를 주기 위해서 노래 파트를 꾸미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요 다 마찬가지로 누가 accompanist will fill out the piano part 반주자가 피아노 파트를 채워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하기 위해서 to make it more interesting and personal. 더 흥미롭게 하고 더 특성, 개인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결국은 여기서는 팝송이라는 대중음악이라는 특징은 뭐야?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 개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가 첫 번째 특징. A번의 소재는 팝송에 대한 특징이겠네요.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가볼게요. B번은요. Both pop song and the art song tend to follow tried and true structure patterns 라고 돼 있어요. 대중음악과 예술가곡 둘 다 tend to 부정사하는 경향이 있다. 따르는 경향이 있대요. Try and true라고 하면 밑에 주석단으로 줬던 게 유효성이 증명된 구조적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대요. 자, B번에서의 소재는요. 둘 다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만 봤으면 뭐야? 공통점이라는 거 알겠어?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C번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You won't find it. 너는 발견할 거래요. 그런 극단적인 접근법들을 발견하지 못할 거래요. 누구에 의한 노래, 누구에 의해서? 연주가들에 의해서. 노래들의 연주가들에 의해서. 누구한테 했던? Friends랑 Schubert? 그리고 Richard Strauss. 뭐, 사실 알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티스트들 있죠. 예술 가곡들을 연주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요 소재가 예술 가곡이었어. 그런데 그 뒤에 문장 잠깐만 보니까 이것들은요. 아 미안해. 여기서는 또 발견할 수가 없대요.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법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such a extreme approach라고 하면은 앞에 문장에서 A번에서 어디 갔어? 나와 있던 내용에 있어. 뭘까? 각각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얘가 단서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단서가 A번과 이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일단은 다 모른다 치고 그냥 여기서 얘는 가곡, 예술 가곡이라는 소재고요. 얘는 둘 다의 공통점이었고요. 얘는 차이점이었어요. 근데 물론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번하고 C번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건 있어. 아, 미안해. A번하고 C번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건 있어. 근데 B번이 앞에 와야 되냐 뒤에 와야 되냐를 결정해야 되면은 하나의 단서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but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재가 차이점으로 넘어가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BAC가 돼야 되는 게 답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 B번부터 먼저 다시 좀 읽어볼게요. 공통점에서 내에서 얘기했어요. Most will be published. 그둘 다는요, 출판된대요. 자, 지금 여기서 쓰여지는 거, 위에 있는 보스랑 아래에 있는 보스랑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보스 AMB라는 구조야. 맞아? 보스 AMB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명사, 명사가 병렬로 이어지는 병렬 부분인 건데, 밑에 거는 뭐냐면, 이 보스는요, 대명사예요. 그래서 둘다 출판되어진대요. 똑같은 방법으로 With a vocal line and bass piano part written out the underness라고 돼 있는데 underness는 아래에 밑에라는 뜻이죠. 뭐와 함께 가사랑 그리고 피아노 파트랑 기본적인 피아노 파트가 underless 밑에 쓰여진 채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출판된대요. 결국은 얘 때문에라도 우리는 뭐예요? 공통점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A번 넘어갈게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거 팝송은요 다 다르게 한데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 볼게요. The performer might change the original tempo and mood completely. 이번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누구누구야? 가수랑 또 꺼졌어? 어? 됐다. 가수랑 뒤에 거는 누구예요? Accompanist는 누구야? 반주자예요. 가수랑 반주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누가 나와? 공연자가 내용이 나와요. 이 공연자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바꾼다라는 거에 초점이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또 다른 차이점이었던 예술 가곡은 어떻대요? 행해진대요. Note for note라고 돼 있어. 이거는 음표 하나하나 행해진대요. 왜냐하면 both vocal and piano parts have been painstakingly written down by composer이라고 돼 있어요. painstakingly라고 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들은요 행해질 거래요. 연주되어질 거래요. 음표 하나하나. 왜냐하면 둘다이 노래 부분과 피아노 파트 둘다 노력을 기울여서 쓰여졌대요. 누구에 의해서? 작곡가에 의해서. With ear, 귓구녕을 가지고 어떤 귓구녕? For how it relates to the other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for 뒤에 나와 있는 거가 뭐야?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각각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다른 것들에게 관련을 맺는 이런 귓구녕과 함께 작곡가에 의해서 쓰여졌대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작곡가가 뭐 하냐면 피아노 부분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든 거를 뭐 한다고요? 통제한다고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대중가요는요, 지들 멋대로 할수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 그럼 예술 가곡은요, 여기에 맞춰서 짜맞춰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누가 더 대단한 작곡가일까? 대중가요는 노래하는 애가 알아서 해주겠지, 피아노 치는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술 가곡 같은 경우에는 고전 음악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작곡가가 모든 걸다 계산하고 해야 된다. 그럼 누가 더 똑똑할까? 누가 날로 먹는 걸까? 대중가요. 돈 벌기 쉽나 봐. 자, 그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답은요. 아, 10번? 다 했고. 답은요? BAC 2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부분이 공통점이었고요. 여기까지의 부분은 차이점인데, 소재가 누구야? 대중음악이고요. 얘는요? 예술, 가곡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용 이렇게 되니까 좀 체크해 주세요. 클로는 윤여석이었어. 사실 A번하고 C번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B번이 앞에 와야 될지 뒤에 와야 될지 따지면은 공통점이 먼저 제시되고 그리고 나서 차이점이 제시되는 게 문맥상 더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공통점이 먼저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은 뒤에 거.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안에라고 하지 말고 반면에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analogy라고 하면은 뭘까?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팝송과 아트송은 둘다뭘 가지고 있어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앞에 거는 되게 하기 쉬웠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죠. 뭐라는 것을? 음악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지?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문장 성분에서 잠깐만 보면은 while이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접속사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서술어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녀석이 필요하고요. 이 뒤에 녀석은 뭐야? 주절이 되겠죠. 그럼 이 그들이 또 누군지를 나타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 그들을 봤다면 앞에 뭔가 두 개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더라는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야?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한 것.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아는 게 더랑 더가 들어간 어랑 더의 차이점이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 요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맞아? 얘 어디에 넣었어? 프리덤 앞에? 일반적으로 전명, 전치사, 명사 이렇게 계속 꼬여 있고 관사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맨 앞에 넣죠. 맨 앞에 넣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것까지는 그럼 썼다는 거잖아. Degree of freedom of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까지 적은 거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덜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결국은 잘 봐. 문장 성분에서 수식어, 얘네 다 수식어거든. 꾸며주는 녀석이야.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녀석에, 정확한 녀석에 관사를 붙어야 되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주된 거지. 그래서 덜을 앞에 붙여주면 돼. 됐어. 근데 왜 디스팅션에는 안 붙였어? 여기에는 왜안 붙였어? 뭔가 쪼여 맞는 것 저기 여기다 하면 틀리냐고? 학교 선생님이 깐깐하면은 부분 점수를 안 주실 수도 있고요. 깐깐하면 안 주실 수도,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얼마나 많이 깔지는 이제 깐깐한 선생님에 따라 달라질 거고. 영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딥하게 가면은 글에 대한, 글 구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관사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명확한 거는 진짜 아까 말한 확실성과 불확실성 그걸로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이 정도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관사 덜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덕 디그리라는 건 결국 앞에 문 앞에 그래서 총괄적인 거를 지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디그리가 될 수가 있는 거. 됐어? 또 넘어가도 돼요. 얘는 주어진 문장이 이거거든. 근데 as opposed of가 단서였어요.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와는 반대로 번 세계적인 네트워크는요 제공한대요. 거의 뭐를요? 결속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데요. 리를 부정어니까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제공 갖고 있지 않대요. 어떤 능력? 위로하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대요. 아,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 앞에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로컬 네트워크는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내용부터 뭐예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코스모폴리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돼. 그럼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the weakness of the local networks lie in their self-containment라고 돼 있는데 self-containment라고 하면 자족자립, 근데 여기서는 자기충족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지역 네트워크의 취약성은요, 깔려 있대요. 어디에? 자기충족을 하는 데 깔려 있대요. For They lack input as well as outreac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for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다라고 하면 for이 뭘로 사용된 걸까? 접속사로 사용된 거죠. 그럼 뭘로 해석해야 돼? Because로 해석해야 되겠죠. 뭐뭐 때문에. 자, 그들은 부족하대요. 뭐뿐만 아니라 outreach라고 되어져 있는데 확장. 확장뿐만 아니라 투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지역 네트워크 취약성의 이유는 확장뿐만 아니라 투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문장 좀 봅시다. 1번. The in classic study of the urban politics, 뭐야? 도시 정책에 관한 전형적인 연구에서 허버트 간츠는요 발견했대요. 뭐를요? That 얘를 이웃들인데 뭘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뭐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은요 종종 unable to block 막을 수가 없었대요. 뭐를요? 호의적이지 않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막을 수가 없었대요. For lack of ties, 부족 때문에 결속이 부족인데 어디에 possible allies, 가능성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동맹들에 대한 타의의 부족 때문에 elsewhere in the city, 도시 바깥에 있는 도시 외적 지역에 있는 그냥 여기 문장을 쉽게 얘기하면 고양시 지금 일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이 있어. 주역동이 있고요. 대화동이 있고요. 일산동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일산동 사람들은 야, 일산동이야라고 하면서 다 뭉칠 수가 있는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야? 구에서 일산 어떤 정책을 하는데 일산동은 다른 데는 뭐 10시까지 뭐 학원가를 할수 있는데 일산동 너네는 그냥 8시까지만 해.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럼 불리한 거잖아, 일산에는. 근데 이게 주협이나 대화에 도움이 없어서 결국은 유대가 동맹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 좋은 부분에 취약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거 볼게. It wa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래요. Gans가 refer to them as urban villager이라고 돼 있는데 Refer to A as B라고 하면 A를 B로 지칭하다. 그것들을 뭘로 지칭했대요? 도시촌 사람들로 지칭을 했대요. 자, 이런 이유가 앞에 문장에서 뭐냐면 외부에서의 도움을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됐던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바로 이유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좀 보면요. But 하지만 구성원들은 이제 또 이득을 본대. 지속적인 새로운 정보 흐름에 이득을 본대. 그리고 뭐로부터 그들의 영향력의 위대한 범위로부터 이득을 본대. 비록 이것은 tend to be somewhat lacking in stress. 힘은 부족한 경향이 있더라도 다소 힘이 부족한 경향이 있더라도 영향력에서 이렇게 도움을 얻는데요. 이득을 얻는데. 근데 여기 구성원들은 로컬 멤버스, 로컬 뭐라고 돼 있었지? 로컬 네트워크였으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영향력이 넓어질 수가 있어, 없어? 도움을 못 받잖아. 그런데 넓어질 수가 있대. 뭔가 단절된 느낌이 들고요. 단서가 하나가 더 있네. 이시라는 단서가 있어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아까 lacking in the strength, 힘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결속력이 또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로컬 네트워크가 될 수가 없는데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었어? Cosmopolitan Networks가 있었죠. 우리가 원래 지칭을 보면은 대명사로 들어갔을 때 같은 녀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라고 하면 복수 형태인데 is로 들어간 건데 근데 문맥상 흐름에서 둘다 같은 걸 지칭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단서 자체가 뒤에서 얘기했던 little solidary, 근데 little capacity, 요두 개가 다 단서가 되는 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뭐밖에 없었어?
3번밖에 없었어. 3번 고른 사람. 그럼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좀 볼게요. Local networks tend to be small. 지역 네트워크는요, 작은 경향이 있대요. 하지만 범세계적 네트워크는요, 거대할 수가 있대요. 그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르다라는 게 증명되고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앞에서는 결국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작은 거고,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의 결국은 결속력이 없지만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진행된 거야. 5번 문장 볼게요. 따라서 While urban villages lack sign, 도시촌놈들이 유대가 부족했던 반면에 Even to their local city government, 심지어 그들의 지역 도시 정부와도 코스모폴리탄의 유대는요, 이 종종 이어진대요. 어디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 옆에 있는 동네에서도 안 도와준다고. 그리고 그 구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돼? 깔아뭉개려고 한다고. 그런데 아까 말한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유대가 좋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갈수 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즉 국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 거. 1번에서 조금 단어 주어진 것좀 볼게요. 후즈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자, 지금 문장 성분 구문 분석할 때 여기서부터 서술하고 들어가는 건 알겠지. 그리고 뒤에 문장에 뭐가 되냐면 얘가 주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연결사가 아무것도 없고요. 컴마 계속적 용법에서 which나 where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럼 얘가 주절이 돼요.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 Who라는 녀석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있는 Villager 꾸며주는 수식어잖아요.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야?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 있어? 뒤에 문장 어떻게 와? 완벽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거나 아니면 뭐가 올수 있어? 목적어,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B번 같은 경우에 동사부터 이어질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다행인 게 동사가 profit밖에 없네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lose time은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느슨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고 얘가 명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am이고 얘가 동사예요. 후스라고 들어갔을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가는 거좀 체크해 주세요. 또는 목적어 주어 동사로 들어가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